예, 수고들 많으십니다. 정의당 대변인 잡겠습니다. 2017년도에 연장 끊기 논란을 일으켰던 파리바게뜨에서 여전히 그 불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불법 파견과 연장 끊기로 사법 심판과 함께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파리바게뜨가 여전히 그 못된 버릇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전국 화학 섬유 산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주 52시간 위반을 피하기 위해 근태 자료를 조작해 왔습니다. 근태 자료 조작은 근로기준법을 대놓고 어기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이익을 위해서라면 법질서 따위는 언제라도 무시할 수 있다는 태도입니다. 또한 회사 측은 2개월이 지나면 근태 자료를 삭제하고 있습니다. 은폐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조작이 관리자의 일탈이 아닌 회사 차원의 지시 또는 무기날에 일어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에도 파리바게뜨는 묵묵부답입니다. 불법 행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즉시 특별 근로감독에 나서야 합니다. 전국 모든 매장을 전수조사하여 불법 행위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을 엄단하십시오. 기업 이익이 노동기본권 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십시오. 그것이 고용노동부의 책임, 정부의 역할입니다. 고맙습니다.